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4시부터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오늘장 시황 점검부터 또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막바지의 공략쇼까지 한 시간 동안 알찬 내용들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오늘의 주식 닥터,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샵 3772번으로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여기 보이시는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1004, 1004 누르셔서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니까요. 계속해서 QR코드와 문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이죠.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함께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니까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시간 동안 이데일리온의 주식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수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정의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뉴욕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양 지수 함께 동반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의 8월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 좀 반영이 되면서 관망세도 우세했던 모습이었고 그런데 특히 또 로봇이나 AI주들의 약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면서 코스닥이 1.7% 굉장히 큰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해주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업종들의 순환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눌려 있었던 통신 장비주들이 오늘은 또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에이스테크가 10월부터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프라 투자법에 따라서 안테나의 생산을 본격화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통신 장비주들 쪽으로 앞으로 미국향 기대감이 강하게 주가에 반영이 됐고요. 머큐리와 에이스테크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 다른 종목들도 또 두 자릿수의 상승세에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반갑게 상승한 섹터도 있었고 하지만 또 앞서 많이 움직였던 로봇이나 AI주들의 하락세는 좀 이어졌던 모습이었는데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먼저 볼 수 있을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는 이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었었던 하루였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거래 이제 미증시만 하더라도 하락 마감이 나왔었고 네. 오늘 아시아 지수도 이제 살펴보면은 니케이 지수가 약보합권대 그리고 중국 지수 역시도 오늘 1%대 하락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CPI 결과 발표에 따라 이제 오는 FOMC 방향성이 이제 살짝 달라질 수 있을 뿐더러 11월 이제 FOMC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밤 이제 9시 반에 나오는 이 CPI, 미국 CPI 결과값 주목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행히 오늘은 제가 또 저녁 방송도 진행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10시에 관련 이제 CPI 결과 발표 나오면은 추가적인 브리핑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CPI 결과값이 만약에 부정적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증권가 쪽에서는 인플레 이런 관련 쇼크가 발생을 하더라도 증시의 영향력 자체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서 지금 전망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실 시장의 방향성이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의견들도 엇갈리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이제 CPI뿐만 아니라 또 내일은 우리 한국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 지금 월요일, 화요일 증시 대체로 좀 흔들리는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테마 섹터군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모습들 관측이 되는데요. 정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빠지는가 하면 오늘 시장에서 또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 업종이나 관련 테마 또 살펴보면은 5G 관련 종목군들이 또 올라오거나 자동차 부품 관련 섹터들이 또 강세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약세 흐름을 이끌어가는 이 흐름들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동안 코스닥 시장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오던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군들이 특히나 지금 공매도 잔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먼저 추세가 꺾이기 시작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포스코 그룹주들까지도 약세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의 낙폭을 키우는 모습들도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재 관련 종목들 아직도 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 이제 축소하시거나 익절 후에 나중에 이후에 재공략하시는 부분까지도 전략을 좀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에서 빠져나간 수급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초점을 맞춰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은 FOMC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흔들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이제 와중에도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흔들리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섹터군들은 또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와 SK하이닉스가 강보합에서 1%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또 전반적으로 최근에 조정을 줬었던 반도체 장비 섹터나 후공정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도 오늘 이제 반발 매수와 대기 매수대가 또 다채 들어오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도주 섹터군에 대한 관심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잃지 마시고 종목들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는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이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안고 있기보다는 올라오는 이제 종목들은 개별 대응 해나가시고 계속해서 이제 주도 섹터군들의 움직임 체크 나가시면서 관련 비중은 또 늘려 나가시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시장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관망 심리가 굉장히 또 짙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이 수급이 주도주 쪽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도 섹터의 움직임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서 시장 그 업종 내 순환매도 잘 살펴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하나하나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저희가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 흐름들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1004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받아가셔서 또 혼자 투자하실 때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는데요.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QR코드와 문자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9월 변동성 장세에서 어떻게 해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그 방법들 안내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밤 11시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증권가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을 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국민연금이 연금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 NH투자증권 쪽에서 이 국민연금이 연금 개혁안에 따라서 앞으로 5년간 국내 주식을 연평균 약 12조 원씩 순매수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더 많은 또 수급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의 호재로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 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들 개선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보니까 2028년도까지 국내 주식 투자 금액 자체를 이제 203조 가량까지 이제 늘릴 것이다라는 이제 관련 이슈가 있었거든요. 투자금의 파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또 관련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이 어느 업종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또 살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이 또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국민연금 운영본부라는 이제 사이트 들어가시면 국민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주식 쪽에서 자산군내 비중이 무려 이제 20%, 그러니까 집중 투자한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 는 자산군내 비중이 4%. 보통 이제 1%대 정도로 나눠서 기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삼성전자는 원래부터 20% 정도 가량 됐었고요. 근데 그 다음으로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다음 이제 비중이 한 3~4% 정도 됐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지난해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 자산군내 비중이 이제 4%라는 점 이런 점들도 같이 함께 좀 눈여겨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딱 지금 시점에서 투자 자금을 늘려 나가려고 할 때 자산군에 또 가장 높은 비중인 삼성전자가 있다는 거. 그만큼 지금 현재 연기금 쪽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지금 랠리가 올 거라고서 기대를 하고서 지금 계속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라고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 계속해서 기관 자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 쪽의 자금 이동 현황 역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또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벤트들도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대형 우량 종목분들 위주로 계속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가져가신다면은 관련 낙수효과 종목분들 중소형주 종목들 중에서도 또 관련 수에 기대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기금 운용 포트폴리오는 한 번씩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좀 한 종목을 꼽아보자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삼성전자 꼽아보고 싶은데요. 네. 국민연금에서 가장 많은 지금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제 관점에서는 HBM 쪽 수혜라고 친다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는 애초부터 삼성전자에 항상 비중이 좀 높게 가져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연기금 쪽의 수혜, 그럼 당연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대형주 중에서도 대장주죠.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또 대형주들 중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주 두 종목이 또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또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이 잠정 합의 소식이 나오면서 보통 이렇게 노사 좀 합동 합의가 나왔다 하면은 현대차 그룹에 또 호재가 되고는 하는데 오늘도 현대차 그룹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도 또 온기가 함께 확산이 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 자동차주 현대차와 기아가 좀 주춤했었는데 네. 조금 더 좀 상승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에 워낙 완성차 업체들이 실적이 좋았었기 네. 때문에 상반기에는 대체적으로 사실 전기차 관련된 이제 업종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종목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었고 제가 또 상반기에 생각해 보니까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많이 이제 제시 도와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수혜를 또 지금 많이 보기도 했었는데 하반기에 이렇게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IRA 법안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언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조금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물론 이제 시장의 영향까지도 같이 받으면서 조정을 준 상태였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또 겹악재라고 볼 수 있는 노조 이슈까지 있었는데 자칫하면은 파업으로 갈 뻔했지만 그래도 극적으로 이렇게 좀 타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동차 부품사들은 이 파업에 대한 부분 그런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일단은 안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 자동차 부품 업체들 역시도 이 IRA 법안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한다든지 또 유럽 쪽에 새롭게 또 공장을 증설하든지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방법을 우회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와 기아차 역시도 이 친환경차 쪽에 있어서 계속해서 해외에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하반기 실적이 살짝 꺾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다시 또 회복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섹터는 또 대표적인 또 경기 민감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또 상승세가 나올 때 또 가장 또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지금 악재가 하나라도 일단은 해소가 됐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반등의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동향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길게 봤을 때 충분히 관심을 쭉 끌고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제시해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또 현대차 그룹주, 자동차 부품주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고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도 사실 뭐 현대 오토에버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굉장히 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좀 종목별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차 그룹주나 부품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차 부품을 만들던 기업들이 네. 이제는 전기차 부품도 같이 함께 만들고 있어서 관련 수혜를 같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시점에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온 종목 보니까 삼부 모터스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호재가 또 들어왔더라고요. 전기차 부품 관련해서 대량 이제 추가 수주를 받았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약 2,800억 원에 해당하는 부품을 수주했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현대자동차 쪽에서 테슬락시 공정 혁신과 유사한 기가 캐스팅 공법인 이제 하이퍼 캐스팅을 2026년도에 이제 도입하기로 했다라는 이제 관련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또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플레이트를 또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삼보 모터스이기 때문에 지금 호재가 두 개 정도 지금 같이 함께 붙어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중에서는 오늘 시점에서 거래량이 또 강하게 들어와준 종목 삼보 모터스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자동차 관련주 내에서 삼보 모터스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주도주, 대형주 쪽을 체크를 봤다면 다음으로는 좀 테마주 성격이 있는 요소수 관련주를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중국 쪽에서 수출 뭐 제한 이런 이슈 때문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또 정부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다시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 한번 또 강세가 이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료주나 요소수 관련주들 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는 이런 종목들이 네. 지난
지난번에 맥신 관련주와 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시작이 돌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테마로 형성이 돼서 움직임이 단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요소수에 대해서 우리 또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우려하는 게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이 있어서 주유소 이제 가면은 요소수가 다 이제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서 운행을 못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물류가 막히고 이런 지금 악순환이 한번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다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지금 또 요소수 사재기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정부 쪽에서는 국내 수급 자체는 일단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서 달래기에 나선 만큼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또 한시적인 이슈로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에 물려 계시거나 또 얼마 전부터 계속 이런 요소 관련 이슈가 또 들어왔잖아요. 오히려 이번 이슈가 또 나올 때는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그러니까 단기 종목은 단기로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좋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반등을 이용해서 갖고 계시던 분들이 좀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으니까요. 또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이제 문자 상담 이어질 예정이니까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주시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이야기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방송 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4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차바이오텍,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 30%, 요즘 잘 가고 있는데 계속 들고 있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차바이오텍 최근에도 제약바이오주들 일부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목입니다. 7월 말 저점 11,000원대에서 굉장히 또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가 21,55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매수가를 보니까 26,000원대가 거의 2021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물려있다가 조금씩 좀 희망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더 보유 가능할까요? 일단은 차바이오텍이 2018년도까지만 해도 적자 기업이었었거든요. 근데 네. 어느 순간부터 실적이 갑자기 퀀텀 점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계속해서 실적을 흑자를 연속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번 상장 폐지까지 갈 뻔했었던 네.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R&D에 성공하거나 기술 이전 관련 소식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한번 이제 흑자 전환되기 시작하면 쭉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바이오텍 실적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메리트가 굉장히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지금 이 3월 달에도 관련 이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글로벌 제약사 아스텔라스의 미국 자회사 아스텔라스 재생의학센터와 무려 이제 또 428억 달러의 8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또 그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는 2002년도 이 차바이오텍이 설립한 이후로 기술 이전 첫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번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해서 관련 이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지금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가상으로도 반영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한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들도 굉장히 또 다양합니다. 줄기세포 이제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신약 임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이 파이프라인이 상업화에도 성공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긍정적인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또 실적 반영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 이제 기업들 볼 때 적자 기업들 보시기보다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샤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빛을 좀 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희귀의약품 쪽에서도 현재 임상 2상 진행 중이기도 하고 고형암 관련해서도 현재 임상 1상을 종료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상 또 2상 들어가면 또 이상 들어간다고 또 관련 문제 나오죠. 임상 이상 성공하면 또 성공했다고 관련 이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지금 임상에 관련된 또 주요 모멘텀들도 현재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추세를 타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샤바이오텍이 최근에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27%대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양으로 오늘처럼 장 흔들릴 때도 빠지지 않고 또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면 어깨 구간에 해당하는 매물대 구간이 24,000원대 구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만 이제 24,000원 구간이 매물벽이 굉장히 좀 두터운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익 실현이 한번 또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시라면 약간의 조금 손실을 감내하시더라도 2보 전진을 위해서 일단 비중이 조금 크시니까 1보 후퇴하는 전략으로 비중만 10% 정도 좀 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3분의 1 정도. 그래서 24,000원에서 25,000원 구간대 비중 축소 1보 하는 전략 일단 한번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이어나간다면 나머지 잔량은 올해 입절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비중을 좀 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나중에 수익 구간까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어차피 플러스 전환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구간대 돌파했을 경우 29,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남은 잔량에 대한 부분은 그 다음 구간까지 돌파하는지 여부 보시면서 추가 대응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중은 일부 줄이면서 가져가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또 충분히 잘 간다면 또 29,000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32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매수가가 7,100원에 비중은 10%.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플라스틱 오늘 4%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4,86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상반기 3, 4, 5월 달 이 세 달가량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입니다. 역시나 자동차 부품, 이 차량 경량화와 관련해서 급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그만큼 많이 또 빠지기도 한 상황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일단은 에코플라스틱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리가 좀 잡혀가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 우리 시청자분이 계속해서 좀 주가 흐름을 관측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에코플라스틱이 실적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20년도 영업이익 순이익이 20억밖에 안 됐는데 2022년도 작년에는 그 순이익이 385억 원이나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량화 경량화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냐면 자동차 자체가 무게가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주행 속도를 최대한 효율성 있게 가려면 결국에는 경량화 그 기술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플라스틱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차량용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지금 가볍게 경량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에코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와줬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 네. 주가가 지금 조정이 나온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이전에 7월 달 고점 대비해서 하락 추세선 작도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구간 하락 추세선 돌파해 주려는 캔들 움직임 나와주기 시작했죠. 이렇게 된다면은 전저점 구간대만 그러니까 4,400원대 구간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금 추세 전환 가능성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만 지금 현재 6,000원 구간에서 앞전에 지금 7, 8월 달 구간 동안 또 눌려 있었던
그런 세력들이 또 차이 실현하거나 본전에서 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진행해서 비중을 한 5% 정도 추가 투입을 해서 단가를 한번 좀 낮춰볼까?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 비중은 20% 넘어가지 않는 선, 적정 비중은 한 15%까지 선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1차 매물대 구간이 6,000원 전후 구간인 만큼 6,000원 구간대 돌파 여부 보면서 추가 대응 해나가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손해를 보고 6,000원 구간대에서 단가를 맞춘 후 좀 나올 것인지 내지는 6,000원 구간대 이제 단가를 맞춰서 본전에서 어느 정도 이제 비중 털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수익 전환을 시킬지 이 부분만 고민을 하신다면은 문제 없이 종목 대응 해나가실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 잘 지켜보시면서 테크니컬하게 종목 대응 해나가시라고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을 다행히 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가격 전략들 자세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문자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로만 받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또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고수익 리포트 종목 처방전 모든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처방전 선물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닥터스탁이잖아요. 네.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들 지금 진단해드리고 또 진료 도와드리고 있듯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좋은 종목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아픈 계좌를 치유해야 될지 그 부분들 제가 종목 처방전에다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 말미에 닥터스탁 공략주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제시 도와드리는 시간 자체가 기업 분석을 뭐 3분, 5분 만에 하는 건 사실 무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쌤의 종목 공략을 들어가시더라도 어떤 기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시라고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가 이 종목 처방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종목 처방전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넘어오시면 무료로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나올 때마다 지속적으로 또 업데이트 도와드리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도와드리는 자료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톡방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장중에 시장 분석이라든지 뉴스픽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톡방까지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오늘은 제가 저녁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달 지금 현재 변동성 장세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내가 기존에 세웠던 전략이랑 지금 9월장이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은데 싶으신 분들 지금 시점에서 전략 점검하시고 가셔야 될 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제를 변동성 장세에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주제로 잡아봤고요. 오늘 저녁 11시에서 12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관련 전략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요. 네. 내가 잠자는 시간 누군가는 열심히 계속해서 투자 전략도 찾아가고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처방전 선물뿐만 아니라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입장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방송 중간중간 나가는 QR코드 스캔을 하시고 참여코드 1004 입력하셔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9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푸드나무, 매수가가 9,500원에 비중 20%입니다. 손절가와 추가 매수 가격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늘 1%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8,32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앞서서 음식료도 육계 관련주라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 테마를 타고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다시 좀 바닥권까지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문가님, 푸드나무는 손절가와 또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 대응 하시고 빨리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았었던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까지 들고 계신 거 보니까 이분도 마음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가 사실
그 다 재료가 지금 소멸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오히려 오염수 방류했었던 그 시점의 종목이 이제 움직였다 하면은 나와야 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지금 오염수 관련 이슈가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좀 움직임이 나올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가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움직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푸드나무가 이전에 이제 6, 7월 달에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 관련해서 이슈 들어왔을 때 한번 상승세 나왔었는데 이때도 배양육 쪽 관련해서도 관련 뉴스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당시 워낙 그 소금 관련 종목들과 같은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가 강했기 때문에 관련 개별 이슈보다 사실상 나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야 라고서 엮였었던 측면이 더 크거든요. 제가 종목 자판기에도 푸드나무 제가 한번 정리 도와드린 적 있었고 방송에서 온라인 방송에서 전략도 다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가 또 다시금 들어왔을 때 그때는 나가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자 보시다시피 8월 달 말에 뜬 이 캔들 보시면은 어떤 캔들 떴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지금 유성형 캔들이 떴죠. 제가 캔들 강의, 특히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강의에서 캔들 강의 제가 진행하면서 피해야 되는 캔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런 유성형 캔들 단기 고점에서 떴을 때 특히나 대량 거래량 수반했을 때 나오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제가 강의 도와드렸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공부가 필요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실수를 오히려 더할 뻔했어요. 추가 매수 시점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애초에 이런 종목은 비중이 한 5%에서 7%, 그러니까 10% 미만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렇게 했을 때도 주가 내려간다면은 오히려 비중을 축소했다가 거기서 다시 단가 조절을 해서 나오시는 전략으로 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비중이 20%인데 지금 다시 관련 이슈가 들어와도 종목 움직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추가 비중을 확대를 하게 된다면 비중이 40%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에 대한 부분 분할 매수 그리고 이 종목이 지속 가능한 이슈를 가진 그런 종목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경험치를 늘려나가셔서 매매를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주가가 지금 상승분을 다 되돌려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원래 주가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상태면은 다시 횡보 구간이 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이라도 그냥 비중 축소 3분의 1이나 반매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주가가 여기 지금 7,400원 구간이 전저점 구간인데 이탈 나온다 하면은 깔끔하게 올매도 하는 것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절에 대한 부분이라고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서도 강의 도와드리기도 했었거든요. 손절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지 않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쉽지 않겠지만 또 끊어낼 종목들은 또 끊어내야 또 새롭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또 좋은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을 매매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과감한 또 결단이 또 필요한 시기인 만큼 일단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 먼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등 구간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매물대가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12,000원 구간대가 굉장히 강하긴 해요. 근데 이 12,000원 구간대까지 다시 빠른 시일 이내에 올라올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또 물려서 중장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일단 전략 좀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탈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또 보유하시면서 주가 올라오는지 보면서 이 종목은 익절보다는 본전이나 내지는 손실을 줄이면서 나온다라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비중 축소 의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 최대한 또 손실을 줄이시는 쪽으로 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4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고려산업이고요. 5,250원에 19% 진단 부탁합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려산업 오늘 종가 3,535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사료주이기 때문에 역시나 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이제 또 바닥권에서 횡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일시적으로 음봉을 기록을 하거나 윗꼬리가 달리거나 이렇게 좀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 전문가님 이분도 이제 매수가가 꽤 높으신데요. 어떻게 좀 볼까요? 곡물 파동이 가장 크게 나왔었던 때가 작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종목은
테마가 한 차례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이제 관련 이슈가 나오더라도 잔파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필 또 매수하신 시기가 올해 이제 4월, 5월 달에 또 곡물 가격 올라갈 때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갭상승했었던 구간에서 매매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단가를 낮추신 건지 그 부분을 일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은 고려산업이 횡보 구간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에 이제 반등을 준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한 4,300원에서 4,500원 선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다시금 이제 박스, 그러니까 이 구간이 월봉상, 월주봉상 보면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구간대거든요. 잘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대이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4,300원에서 4,500원 구간대에 반등 시 그 구간에서 최대한 좀 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는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곡물 관련주면 얘도 테마성 종목인데 비중이 지금 좀 크신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전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곡물 관련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다 종결이 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곡물가 파동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3,200원대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상방으로 제가 말씀드린 4,300원에서 4,500원 구간대 반등 노려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구간에서 다시금 또 관련 이슈가 좀 거래량도 같이 좀 세게 붙어준다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6,5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월봉상 이제 기술적인 구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올해 안에 올라올 수 있어요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월봉상 매물 때는 보통 단위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보고 가야 되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면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으로 제가 잡아드린 그 4,300원, 4,500원 구간대 그때 다시 한번 더 닥터스탁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이 진단 요청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흐름 봐서 손절이 이제 손실을 줄이는 손절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렇게 손절 대응을 도와드리거나 내지는 돌파까지 가볼 수가 있겠다 하면은 돌파까지 우리 시청자분 가실 수 있도록 전략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중에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구간 오면 다시 진단 요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단으로 4,300원에서 4,500원 정도 회복이 가능한지 이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향후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4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이소페타시스 매수가가 29,900원에 30% 상담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7월 고점 이후에 계속해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이전에는 한 3만 원 선, 2만 9천 원 정도가 좀 하단이었는데 이제 전 저점이 오늘도 이탈이 됐고요. 3.7% 하락하면서 2만 8,6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 이제 손실이 커지지 않을지 궁금하실 구간일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볼까요, 전무님? 일단은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좀 가중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사실 지금 시점에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으세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과감하게 매도했다가 매도했다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이후에 하락 구간 이후 다시 지지 반등 나오는 구간 확인하고서 재공략 들어가시는 게 더 낫겠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주가가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 시점 이후에 지금 들어가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가셨는데 눌림목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오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2만 9천 원 구간대가 사실 지지 구간이었는데 딱 그 구간에서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이탈하려고 하니 내일 구간에서 양봉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면은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게 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양봉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좀 매도를 일단 하셨다가 다음에 다시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대가 워낙에 좀 불확실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앞으로 또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진행이 될까요? 자, 다음 상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스테크 질문이 들어와서 자, 에이스테크가 오늘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이 있으실 만한 종목일 텐데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오늘 또 강하게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8,380원에 10%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에이스테크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이미 8,000원대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거면 네. 팔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거든요. 못 팔죠, 이게 약간. 네. 근데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지금 3년 연속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 회계감사 시즌마다 굉장히 좀 두근두근 하면서 보셔야 되는 그런 지금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이스테크가 오늘 구간에서 올라왔다고 한들 지금 뭐 5G 종목군들 지금 업황 타고서 지금 올라온 거긴 하거든요. 5G 관련 종목들이 제가 봤을 때 2018년도가 19년도 기점으로 해서 평창올림픽 일단 끝나고 나서부터 주가가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가 아니라 6G로 나아가야 되겠죠. 6G가 근데 올 수 있는 그 시기가 2027년도에서 2028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5년 정도나 그 기술 개발 이제 시기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모멘텀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글쎄요. 보니까 에이스테크가 2020년도에 주가가 또 워낙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다 나온 거거든요. 이때 시세가 한번 다 나오고 다시 원래대로 지금 돌아간 상황이라서 오히려 이런 패턴을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거지 패턴이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2020년도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낙폭이 크기 때문에 모멘텀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진짜 최대 준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5,000원 정도라도 반등 주면은 정말 저는 다행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구간대까지 한 4,500원에서 5,000원에서 최대한 좀 노려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실 최대한 줄여서 나오는 쪽으로 분할 매도하시면서 빠져나오시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에이스테크에 대한 전략까지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한주 라이트 메탈 가지고 왔고요. 네. 아까 삼보 모터스 거래량 들어온 거 긍정적이다 말씀드렸는데 네. 또 동시에 또 같은 거래량 또 강하게 붙어준 종목이 오늘 또 한주 라이트 메탈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트렌디하게 자동차 부품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전기차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이 전기차 만들 때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소재 중 하나가 알루미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경량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술력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주라이트 메탈 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경량화 쪽으로 부품을 개발한다거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수요 자체만 하더라도 2025년도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업황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실적적인 성장들도 같이 함께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차의 또 북미 공장 쪽에 계속해서 제품들도 납품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상반기에만 지금 보니까 1902억 원대 규모의 수주 계약도 체결을 했더라고요. 특히나 그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 같이 함께 협업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주 라이트 메탈 기술적인 구간들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인 구간 보시면 올해 상장 이후에 이 종목이 시장에서 한 차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단기 고점에서 나오는 캔들 시그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약간 유성형 캔들 같은 경우에도 고점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금 4월달 나온 캔들 같은 경우는 위아래 꼬리를 달린 음봉 캔들 나왔죠. 이런 팽이형 캔들이 또 단기 고가권에서 나오는 캔들 시그널 중 하나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구간 기점으로 해서 하락 추세선을 작도를 해보면 바로 이제 전거래부터 시작해서 추세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평선상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오는 황금선, 지금 노란색 선 보이실 텐데 이 황금선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도 있는 또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부터 마이너스 그 10% 내외 구간대 잡아보자면 21선, 심리선 생명선 구간대 기준으로 손절가 잡아볼 수 있거든요. 4,100원 구간대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구간은 월봉상의 매물대 구간인 5,7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줄 아이템 메탈이었고요. 목표가 5,700원, 손절가는 4,100원으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